아니 이 세상에서 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이게 역시 자기 이렇게 라면 잘 먹는 거 처음 봐. 같이 먹었는데 너무 잘 먹네. 어제 한잔했더니 오늘 해장 좀 필요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때 뭐 식당에 가서 해장국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미국에서 해장국을 찾은 것은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라면밖에 없지. 오늘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신라면을 먹을 건데 한국에서 오신 우리 장인어른과 같이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알죠? 한국에서는 뭐 신라면 블랙 그거 그리고 그 일반 신라면 있는데 여기 미국 마트에서 신라면 그린과 신라면 골드가 있어요. 고모네 내려갈 때 거기 마트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이상한 신라면. 그래서 아 그게 뭐지? 난 그거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두 팩 사서 장인 어른을 위해 이거 마시는 라면 한번 끓여보고 맛 판단하겠습니다. 그때 고모네 쪽 그 마트에는 아시아인들이 별로 안 살잖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라면이 나왔지? 너무 신기하네. 신라면 그린은 버섯과 두부 맛. 신라면 골드는 닭육수. 한국의 꼬꼬면이라고 있거든. 닭 베이스로 하나 넣는데 나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끓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곳을 본 적 있어요? 아, 못 봤어.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스타일은 하나도 없고 이게 딱 가짜 같아. 근데 이게 진짜예요. 저 봐봐. 여기 어디 써 있어요. 농심. 아, 농심이라고 했네. 농심은 써 있고 여기 농심 아메리카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만 나오는 맛이요. 근데 이게 뭐 컬러는 그린하고 노란색이라서 이게 뭐 이뻐 보이긴 한데 맛이 어찌란가 모르겠네. 이제 세인이가 이거 끓여주고 이거 먹어봅시다. 너는 비슷하네. 똑같네 이거는. 오. 와 이거 진짜 그거 같아. 카레. 이거는 빨간색일까? 고모가 이거 먹었을 때 맵다 그랬어. 오. 이 브레이크가 되게 신기하다. 뭐 이게? 치킨인가? 깡냉이 같은데? 자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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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거? 오메. 오우씨. 이건 위근을 위해 만든 거래. 난 이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오. 시금치 가루 같은데? 요즘 더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완전 두부네? 유부에 있는 그 두부다. 신라면 냄새가 아니야. 나옵니다. 오. 어때요? 냄새는? 라면 냄새. 똑같은 거 지금. 그래? 얘는 닭육수 라면이고 여기는 그 두부 라면. 신라면 골드, 신라면 그린. 이거는 그거 그 야채만 먹는 사람을 위해 만든 라면인데 먼저 그 치킨 먼저 먹을까? 그럼 이거 찰리 엮어 좀 주세요. 오. 이게 막 약간 그 냄새 나. Thanksgiving 때 먹을 때 그 stuffing, it smells like stuffing. 미국 추수 감사절 때 그 칠면조 먹잖아요. 고기 안에다 넣어버리는 약간 이거 빵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냄새가 나옵니다. 먹어봅시다. That's good. 진짜 맛있다. 어때요? 글쎄 여기는 한국 라면에 적응이 돼가지고 좀 느끼한 것 같고. 진짜? 이거는 진짜로 스타핑의 맛이야. 정말. 와우. 짭짤긴 해. 짭짤긴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 그 진짜 싼 치킨 라면 있잖아. 그 중국에서 나온 거 막 한 개당 뭐 25센트. 그거는 맛 하나도 없어. 맛 들어올 게 없어. 이거는 맛이 깊고 짜고 맵고 약간 그런 치킨 맛이 나온 거야. 약간 난 치즈 냄새 냄새 약간 느낌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 맛이 없을 것 같긴 했어. 왜냐면 약간 미국 재료로 만들어져서 한국 라면으로 약간 안 맞을 것 같고. 그래. 이게 맛이 달라 완전. 아, 근데 현관하게 매콤하게.
근데 우리말은 맞아.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미국에 처음 올 때 그 신라면 먹었잖아. 신라면 시켰는데 그 맛 비교 영상을 만들었잖아. 근데 진짜 맛은 진짜 달랐어. 맛은 달랐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맛있어. 짜기 해. 미국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만든 라면의 맛을 익숙해져서 그래. 한국 라면을 딱 먹을 때는 얼큰하고 매콤한 맛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느낌이 좀 느끼하다는 맛? 약간 치즈 냄새가 약간 난다는 느낌.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은 거예요? 조금 글쎄 나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럼 아빠는 이거 안 사 먹겠어요? 글쎄 뭐 다른 거는 모르도 이 라면 맛은 이게 좀 한국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버섯 라면 먹어볼까? 그릇 봐봅시다. 개. 자 이게 일단 냄새 맡아보고. 어? 비슷한데? 이게 스프도 초록색이 들어갔었어. 어. 이게 뭐가? 먹어봅시다. 나는 저 치킨 라면이랑 좀 냄새 비슷한데? 예. 맛있는데 나한테. 맛있어? 응. 샤이니 미가 오. 샤이니 미국 사람 라면 드라마더예요. 이게 더 맛있는데. 아, 약간 진짜? 약간. 그치? 나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네, 맛있어. 근데 이게 콩 냄새. 어? 콩 맛이 나. 콩. 원래 콩 맛이 나와야지 이게 두부 라면. 그러니까. 근데 냄새부터 뭐가 김치랑 싸먹어. 이게 진짜 차리 이렇게 라면 잘 먹는 거 처음 봐. 차리 원래 라면 잘 안 먹잖아. 그런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몇 개 있지? 우리는 항상 라면 먹을 때 차리는 스낵면 먹잖아. 그럼 네, 이거 먹어보니까 스낵면과 이거를 먹을 때는 이거 좀 비교해 줄 수 있을까요? 비교를 해도 스낵면은 못 이기는 거야. 스낵면이 이게 라면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라면은 이게 야채들이랑 라면이 진짜? 더 맛있어. 어떻게? 그냥 뭐 야채 냄새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매콤한 거. 한국에서 이거 나오면 인기 많은 거 같아? 한국에서도 아마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마 한국에서는 예 이거 나왔으면 이거 인기 좀 있었을 거야. 건강 라면으로 잘 팔리겠어. 왜냐면은 이거 너무 짜진 않아. 얘는 완전 짜고 맵고 치킨 맛도 나고 그런 되게 다양한 이게 좀 느끼, 아빠가 아까 그 말을 했는데 그 느끼한 맛. 아, 느끼한 맛.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어. 근데 나는 여기. 나도 무조건 여기. 그럼 아버지랑 찰리는 이거? 난 저거. 그러면 2대2네. 2대2야. 진짜. 엄마가 이제 그거 먹어야지. 어? 완전 타이브레이커 좀 필요하는데요? 치킨 라면에 카레 맛이 많이 나. 오. 그럼 카레 맛이 나오고. 과연. 자, 과연 어때요? 그냥 바로 먹어도 나도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그만. 에이. 그게 맛있어. 신라면 골드와 신라면 그린의 반단 영상에서 결국 신라면 그린이 우승자야.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이거지. 야. 영웅의 영웅. 아니 이 세상에서 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영웅. 이게 내 말이야, 어? 여는 그린, 지폐, 금박, 굿!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 살고 계시면 미국 마트에서 이런 라면을 발견하시면 짭짜고 치킨 맛 나오는 거 좋아하시면 골드를 하면 되고 이게 좀 건강하고 맛이 한도 없는 라면을 드시고 싶으면 더 맵고 건강한 라면을 드시고 싶으면 콩맛 그리고 콩맛도 나오는 라면도 먹고 싶으면 이 라면을 시도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영상이 맛있어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 안녕.